네, 채팅창으로 다 맞춰주셨네요. LP 버전으로 제가 들려드렸고요.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각본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각본상은 주관식으로 썼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청취자 설문 결과를 원고로 지금 들고 있는데, 지금 2페이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참 남았어요. 6페이지까지 있는데, 이제 2페이지 왔어요. 여러분 청취하시다가 그냥 너무 시간이 늦다 그러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내일 2부 안 가고요. 오늘 끝장냅니다, 저는. 너무 시간이 늦다,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굿바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초반에 시간을 많이 까먹었네요. 자,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각본상과 촬영상 연이어서 보도록 하죠. 제 것부터 보겠습니다. 각본상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기준이 이야기 자체의 재미와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시나리오 책을 볼수 없잖아요. 그 책을 보고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영화상에 나온 그 이야기,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저는 후보는 겟 아웃, 골드, 나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나머지 두 영화는 이미 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골드라는 영화는 우리 매튜 맥커너이 형님이 주연을 맡으신 작품인데, 한국에서는 뭐, 네, 크게 뭐 빛을 보지 못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그래서 저도 VOD로 보게 된, 전이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골드라는 영화가 있고, 이건 제가 이번 겨울에 한번 녹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한게 아니냐, 감독이.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골드도 후보로 꼽았습니다. 네. 순결오빠님이, 그러면서 범의하실 듯, 밀린 방송이 많아서. 네, 그렇죠. 재밌는 말씀 드리자면, 제가 3년 전부터 봄에 이 영화를 꼭 다뤄야 되겠다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3년 동안 다루질 못했습니다. 2018년 봄에는 한번 반드시 그 영화를 다뤄보도록 하고, 하여튼 이 골드도 이번 겨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요. 자, 각본상으로 저는 이세 후보, 나다니엘 블레이크, 골드, 겟아웃 있지만, 겟아웃을 꼽겠습니다. 겟아웃.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고, 그 영화 속의 은유나 뭐 상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그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것 너무 과하지 않아서 그것을 모르고 봐도 영화 재밌는, 알고 보면 더 재밌고, 그러한 영화였고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본상에 겟아웃 줬고요. 그다음에 촬영상도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려 보죠. 데이비드 백고님이 겟아웃 신박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맞아요. 에나이 닉슨님도 겟아웃 잼나죠? 이렇게 써주셨고요. 정말 뭐 그런 인종차별이라든가 영화 속의 은유나 상징 이런 거 모르고 봐도 재밌고 그런 영화였죠. 촬영상 넘어가 보죠. 저는 촬영상의 기준은 정서를 담아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로는 라라랜드, 덩케르크, 남한산성입니다. 후보들이 다 쟁쟁하죠. 촬영만으로도 진짜 다 쟁쟁한 후보들인데, 이세 영화를 다 꼽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공동수상인데요. 라라랜드하고 남한산성 꼽겠습니다. 제가 남한산성에 드디어 상 하나 줄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정말 잘 맞는 영화인데, 너무 이게 거소평가돼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그 액션씬도 물론 잘 담았고, 그 화면 하나로 정서나 이야기나 감정이나 그 영화 속 인물이 했어야 되는 그런 대사들,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하는 원작의 느낌도 화면으로 전달하는, 그 원작은 소설이기 때문에 활자잖아요. 그것을 영상으로 바꾸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최대치를 보여준 게 아닌가. 소설 원작의 영화들이 이렇게 좋은 경우가 드문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라라랜드 같은 경우도 이번 다시 보면서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심리, 세밀한 심리 같은 것들을 잘 담아낸 것 같아요. 물론 뭐 조명이나 음악이나 이런 덕을 많이 받겠지만 그래서 저는 두 영화 라라랜드와 남한산성 꼽았고요. 네, 에나이릭스님이 남한산성 정말 좋은 작품인데 안타깝네요. 네, 손익분기점 못 넘지 않았나요? 아, 참. 승길오빠님. 남한산성은 고수 캐릭터 빼버리고 이병헌, 김인석 말싸움을 더 길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뭔가 그 대결 구도에 좀더 집중한 그런 거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여기까지는 저의 각본 촬영이었고요. 청취자분들의 이제 주관식 써주신 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본상부터 22분 중에서 17분이 참여해주셨고, 각본상 후보가 좀 많습니다. 읽는 데만도 한 몇십 분 걸리겠는데. 자, 후보는 남한산성, 그다음에 로건, 겟아웃, 컨택트, 덩케르크, 애니메이션 목소리의 형태. 이렇게 여섯 작품이 후보입니다. 왜냐면 표가 다 갈렸거든요. 한 군데 집중되지 않아서. 이렇게 모두 좀 읽어드릴 수밖에 없었고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써주셨네요.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의 좋은 사례 그리고 로건 같은 경우는 한 배우를 떠나보내는 매우 괜찮은 방법 그리고 아부지 이렇게 이렇게 써주셨고 겟아웃 같은 경우는 결말까지 깔끔한 영화였다. 컨택트는 인터스텔라처럼 과학 소재를 이용해 삶을 얘기하면서 마음을 벅차오르게 한다. 아, 그렇죠. 과학으로 마음을 벅차오르게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덩키르크는 전에 없던 새로운 전쟁 드라마 영화. 시간을 갖고 노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팽이는 아직 돌고 있다. 이렇게 써주셨고, 애니메이션 목소리 형태. 영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처음부터 보고 싶게 만든 영화. 괴롭힘이라는 행위를 결코 가볍지 않게 다루면서 더불어 뻔하지 않은 서사 구조를 보여주었다. 왕따 문제를 가해자 시선에서 잘 그려냈다. 이런 평가들을 써주셨네요. 여러분들의 각본상 선정은 세 작품입니다. 각각 세 표를 받으셨고요. 남한산성, 겟아웃, 덩케르크입니다. 표가 몰리지 않았고 이 영화들 모두 좋게 보신 것 같아요. 남한산성의 추가 로 적어주신 걸 보면은 영화를 볼 때보다도 다 보고 난 후에 영화의 모든 장면과 대사가 폐구를 찌른다. 정말 공감되는 그런 평가였고 대사 하나로 상황 전체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훌륭한 장면들이 많았고 이념의 대립을 박진감 있게 그려냈다. 너무 말씀들 잘해주시는데. 그다음 겟아웃도 선정됐죠. 장르적 재미도 좋았고. 미국의 인종 문제를 조명하면서 무의식 세계와 트라우마 등도 함께 건드는 점이 좋았다. 정말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짬뽕 영화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잘 융합시켜서 새로운 작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덩케르크도 꼽아주셨는데 선정됐는데 편집의 구성이나 몽타주 효과를 아주 잘볼수 있는 하나의 예이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여러분들은 각본상으로 이세 영화, 남한산성, 겟아웃, 덩케르크 꼽아주셨고, 기타로 꼽아주신 영화, 그리고 적어주신 것도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크게 알려지진 않은 영화라서 참고하시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가이드라는 영화가 있었나 봐요. 오스트리아 영화이고, 성과지향적 사회에 반하는 발언을 한 주인공이 라이프 가디언스라는 회사의 관리를 받게 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본 후에 회사와 자기 삶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조금 인상 깊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의 제인이라는 우리 한국 영화가 있었는데 저도 이걸 보려고 했는데 영화제 전에 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못 봤네요. 현실의 암담함을 그저 전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면서 관객에게 위로를 선사한다.
굉장히 평가는 좋네요. 자, 하여튼 각본상으로 남한산성, 겟아웃, 덩키르크이고요. 촬영상 넘어가보죠. 청취자분들 22분 중에서 14분이 꼽아주셨고, 촬영상은 이것도 압도적이네요. 일단 후보 보겠습니다. 덩케르크, 블레이드러너 2049, 컨택트, 이렇게 세 편이 후보인데요. 컨택트는 평가 써주신 거, 실지하지 않는 것을 시각적으로 완성했다. 올해 본 영화 중 가장 인상적인 촬영. 책을 보며 상상했던 헵타포드의 언어를 신비롭게 구현했다. 블레이드러너 같은 경우는 과함과 장엄함의 대단한 줄타기, 그러면서 세밀함을 잃지 않는 화면. 덩케르크는 IMAX로 관람하는데 현장감이 어마무시했다. 그대를 전장의 한 복판으로 초대했습니다. 단 IMAX에서만요. 네, 이건 뭐 칭찬하시는 건가요? 이런 평가가 있었네요. 자, 순기로빠님이 채팅창으로 블레이드러너 예전 작품 지금 봐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것 같다. 보통 예전 작품 다시 보면 CG를 많이 어색한 면이 있는데 블레이드러너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써주신 것 같네요. 채팅창으로. 그렇죠. 솔직히 저는 블레이드러너 옛날 거는 굉장히 재미없게 봤는데, 그 마지막에 그 대사 있잖아요. 그 시적인 대사를 쭉 읊잖아요. 어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대사하며 그 감정, 정서, 화면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영화를 그냥 깔 수만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촬영상에 여러분들이 꼽아주신 건 8표를 주셨고요. 2등하고는 뭐 거의 3배 차이 나네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그대로 덩케르크입니다. 감독 혼자 다 해먹는 영화다.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았다. 촬영감독 호이트 반 호이테마, 이렇게 써주신 평가들이 있었네요. 덩케르크를 저는 후보에만 올려놓고 정작 꼽질 않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선정작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덩케르크. 자, 각본상 청취자분들은 남한산성, 겟아웃, 덩케르크, 그리고 촬영상으로 덩케르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덩케르크가 여기서는 2관왕을 했네요. 자, 뭐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 저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듣고 다시 오죠. 네, 아마 이 곡은 좀 맞추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특별상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상은 말 그대로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런 수상 부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상을 주고 싶다, 그런 영화나 배우나 아니면 단체나 뭐 등등등에게, 캐릭터에게 뭐 상을 주고 되고. 이건 막바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화 로마서 8장 37절을 꼽았습니다. 뭐 제가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요 근래에 나왔던, 근래에 극영화로 기독교 영화가 안 나오지 않았나요?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다큐는 많이 나왔었죠. 교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그런 다큐는 많이 나왔었고, 극영화로서는 기독교 영화가 근래에 없었고,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도 담으면서 정통적인 기독교의 정신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서 이 영화는 꼭 언급을 하고 싶었고,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참 뜻깊게 생각이 돼서 녹음됐었고 특별상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떨까요? 22분 중에서 14분만 선택해 주셨네요. 아무래도 이게 좀 어렵죠, 특별상 선정하기가. 소신고양이님,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시간이 늦었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종 뵙길 바라고요, 소신고양이님. 지금 소신고양이님이 가시고 채팅창에는 수지님, 에나이닉스님, 데이비백검님, 순길오빠님, 그리고 로그인 안 하신 세 분이 계시네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취하시다가 너무 좀
상황이 좀 그렇다, 너무 졸립다 싶으면 그냥 인사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특별상 여러분들 14분 적어주셨는데, 작년에는 자백이 특별상을 처음으로 청취자분들이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전에는 이제 한 표밖에 안 됐었는데, 처음으로 작년에 자백이 이제 두 표 이상을 받았었고, 올해는 세 표를 받았네요. 영화로. 이 영화를 선정한 평가를 좀 읽어보자면, 잘 몰랐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 알아가고,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마치고 돌아오며 함께 관람한 어머니와 오랫도록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올해에는 다큐 영화가 꽤 흥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관심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겠죠.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선정작은 노무현입니다. 라는 다큐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노선이 맞아서 선정해 주셨을까요? 영화를 보고 감동을 하셔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세 분이 선정을 해주셔서 특별상으로 읽어드렸고요. 기타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영화 감독 전체에게 특별상을 주고 싶은데, 그 이유는 내년에는 좀 좋은 영화 좀 만들어달라는 의미로. 그리고 고인이 되신 캐리 피셔, 영원한 공주님 영면하시길, 그리고 고 김주혁 씨도 이렇게 적어주셨고, 브래드 피트와 플랜 B 제작사, 동시대에 만날 수 있어 감사하다. 올해의 만도 문라이트,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 제작하는 영화들이 따뜻하고 인간적이다. 최승호 감독 연출 다큐의 스토리 펀딩한 후원자들, 함께 참여했으니까요. 그리고 저수지 게임, 주진우 기자 화이팅,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특별상으로 여러분은 노무현입니다 를 적어주셨고, 저는 로마서 8장 37절 극영화 선정했습니다. 아, 데이빗 베건을 어떻게 맞추셨죠,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이거 OST 앨범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곡은? 데이백건님, 검색해서 알아내셨군요. 뭐, 검색을 하면 어떻습니까? 맞추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인생 뭐 있나요? 비주얼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주얼상.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비주얼상. 지금 11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부터 해보죠. 저는 비주얼상에 마땅히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마리온 코티아르가 이제 얼라이디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맞아요. 이쁘게 나왔죠. 네. 이쁘게 나오셨는데,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마리온 코티아르를 선정하면 이건 너무 좀, 너무 팬심이라고 욕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화 속에서도 그 캐릭터로도 매력적이었던 그러한 배우를 선정했습니다. 원더우먼의 게일 가돗을 선정했습니다, 저는. 비주얼상에 에너지가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게일 가돗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네, 요즘에 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하여튼 게일 가돗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또 지지를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원더우먼 역할하고는 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원더우먼은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역할인데, 신의 위치에서. 그런 비판도 있긴 했습니다만, 뭐, 이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비주얼상을 주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제가 이 항목을 필수 코너로 해놨는데, 빠져나가신 분들이 계시네요. 22분 중에서 20명이 참여해 주셨네요. 어떻게 빠져나가셨네요. 비주얼상으로 후보들 최희서씨, 그녀가 나오는 장면은 유독 선명한 색으로 보여지는 느낌이었다. 엠마 스톤, 통통 튀어오르는 것 같은 크고 맑은 눈과 장난스러운 입매, 스크린을 환하게 빛내주는 사랑스러운 그녀 미모에 반했다. 이재훈씨도 꼽아주셨는데, 네, 평가는 안 써주셨고, 고수씨,
극중의 대장장이로 나와서 블링블링한 멋을 보이지 않았으나 고비드라는 별명에 걸맞는 숨겨지지 않는 잘생김이 있었다. 맡은 배역이 무색할 정도의 미모, 고비드, 개인적으로 여태껏 본 동양인 남성 중에서 최고다. 완벽한 외모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완전 극찬이네요. 두 분이 모두 여성 청취자이실까요? 고비드라는 게 다비드상처럼 조각 미남이라고 붙인 팬들의 애칭이라고 하네요. 네,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후보는 라이언 고슬링, 길쭉이의 멋져 보임,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 중에서 7표를 엠마 스톤이 받았습니다. 그 전에 순길오빠님이 고수가 한국 최고의 미남 배우는 맞는 듯 이렇게 써주셨고, 엠마 스톤 평가를 더 읽어보면요, 돈 안 드는 성형이 다이어트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 살 빠지니 사랑스러워지네요. 네, 살이 쪘었나요 엠마 스톤이? 근데 이 평가를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유독 영화 속에서 엠마 스톤이 그 표정을 지을 때 그 얼굴 가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좀 많이 겹쳤던 것 같아요. 너무 좀 심하게 막 주름이 진다거나 왜 저러지 싶었는데 나이가 생각보다 많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다이어트 그 후유증인가요? 그게? 원래 좀 살이 쪘었나요? 하여튼 뭐 지금은 이쁘다는 얘기니까 뭐. 그리고 사랑스럽고 사랑스럽다. 엄청 예쁜 배우는 아닌데 매력이 철철 넘친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예쁜 거하고 매력적인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쁜 배우는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배우들이 다 매력적인 건 아니잖아요. 저는 매력적인 배우가 더 좀 미모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취자분들이 엠마 스톤을 꼽아주셨네요. 기타 후보로는 이제 마리온 코티아르 얼라이드의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이건 뭐 300%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이죠. 마리온 코티아르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말 아름다워지십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너의 이름은의 캐릭터 미치아를 꼽아주신 분도 계셔서 정말 저는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좀 캐릭터를 꼽아주시는 분이 나오시길 바랬는데, 미치아, 여자 주인공 이름인가요? 미치아, 머리를 짧게 자른 미치아의 비주얼이란 이미 덕밍 아웃을 한 만큼 망설임 없이 추천, 이렇게 써주셨네요. 덕밍 아웃, 덕후라는 것을 이미 네, 공표한 분이 적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녹음한 적도 있는 그물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여교사라는 영화가 있었죠, 한국에서. 거기에 이원근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남성분이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지인 찬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원근 배우의 지인이 우리 청취자 설문에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하나 마음 먹은 게 있어요. 이원근 배우를 일부러 뭐 칭찬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기억을 하는 한. 까임 방지권, 뭐 그런 비슷한 거를 저희 방송 나름대로 한번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배우님, 저희 방송 뭐 의리가 컨셉이니까, 네, 청취자와의 의리, 지인 의리 지켜야죠. 그럼 청년 경찰의 강하늘 씨, 허접한 영화가 흥행했던 유일한 이유. 슬프네요. 콜린 파렐, 매혹당한 사람들에 나왔었는데 많은 여배우들 사이에서 가장 돋보였다. 네, 여배우들보다도 더 미모가 돋보이는 그런 남성 배우 콜린 파렐. 필수 작성 항목이라서 마음에 듭니다 라고 또 적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비주얼 상을 꼽지 않으면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이건 제가 반드시 꼽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비주얼 상이었고요. 저는 개를 가돗, 여러분은 엠마 스톤 7표로 이제 뭐 거의 몰표네요.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또 하나 듣고 오죠. 여러분 잠 깨시라고 조금 신나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그대로의 OST입니다. 순길 오빠님은 무슨 장면인지도 기억이 난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에나뉴스님은 뭐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고, 저 영화 페이지에 이 영화를 소개해 주시면서 노래가 좋다고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찾아 들어봤는데, 정작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OST는 너무 좋아서 계속 들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최악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상은 여러분들 거 먼저 22분 중에서 15분이 적어주셨는데, 작년에 최악상은 청취자분들은 인천 상륙작전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인천 상륙작전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라서 영화로만 잘 만들면 정말 재밌을 텐데, 네, 최악상을 타고 말았죠, 작년에. 후보 없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표씩 받아가지고 킹스맨 2편. 아, 이거 좀 사실 솔직히 좀 의외였습니다. 킹스맨 1을 워낙 많은 분들 재밌게 보셔서 저는 아직 2편을 보지 못했지만, 근데 2편에서도 조금 너그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1편과 비교하면 최악이다. 전편의 문제점만 극대화시켰다. 전편을 재평가하게 만든다. 아이고. 그리고 또 다른 수상작, 리얼입니다. 두 표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중반부터 머리가 아프고 멀미가 나서 두통약을 두 알 챙겨 먹었다. 이 정도면은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10분만 재편집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너그럽게 좀 써주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최악상으로 리얼을 꼽아주셨습니다. 킹스맨2와 리얼 각각 두 표씩 받았고요. 네, 순길오빠님이 리얼을 안 본 게 리얼 다행. 데이비 백고님은 리얼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아, 블루레이가 출시된다고요? 리얼이? 과연 팔릴까요, 이게? 아, 팬들은 보겠다. 그쵸. 김수현 씨 주연이죠? 배우를 좋아하면 소장해야 되니까. 아, 중국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본과 중국? 아하. 자, 기타로 적어주신 최악상 후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어요. 네, 이 밤에 여러분 잠 깨시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도시 적어주셨네요. 잔인하고 징그럽고 내내 고문 받는 느낌이었다. 와. 저는 아까 상 줬는데 죄송합니다. 더 킹, 실소만 나오는 영화, 정치인식이 초등학생 회장선거 투표 동료 수준이어서 할 말을 잃었다. 울분과 나이브한 정치의식, 그리고 정의감이 뭉치면 이런 영화가 나온다. 와, 엄청나게 세게 적으셨네. 그 다음에 판도라, 날 울리고 싶으면 양파를 쥐어짜거라. 이렇게. 그리고 희생부활자, 그냥 총체적 난국의 수습 불가이다. 어우, 드디어 이 영화가 나왔네요. 이 영화를 적어주신 분은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적지 못했는데, 옥자를 적어주셨네요. 배우 낭비, 메시지도 불분명하고 모순적이다. 그 다음에 청년경찰, 제목은 청년인데 내용은 꼰대이다. 아, 택시운전사, 10분이 영화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공감이 가네요. 이 10분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그 10분이라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감독한테. 왜 그 장면을 넣었습니까? 그 전까지 그래도 뭐 조금 평균 이상으로 보여주다가 왜 송강호를 갖다가 왜 그런 10분을 찍은 겁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 밖에도 군함도, 뭐 토르, 꾼, 프리즌 등등등 있었는데요. 최악상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자기 그 취향에 안 맞으면 아무래도 느낌이 정말 최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좋아하신 영화더라도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최악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우리가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고 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순길 오빠님이 택시운전사 내부 상영회인가에서 반응이 좋아서 넣었다고 한 걸 지나가다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아, 그럼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내부적으로 이런, 필터링이 없단 말인가? 아, 이건 충격인데.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최악상으로는 킹스맨2와 리얼 각각 두 표씩 공동 선정해 주셨고, 아, 저는 좀, 썰이 좀길것 같아요. 그래서 제걸 나중에 했는데, 저는 일본 영화 행복 목욕탕이랑 한국 영화 홍상수 감독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두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공동 선정했습니다. 아, 한국 영화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같은 경우는 홍상수 감독하고 김민희 배우의 그런 불륜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개봉한 첫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 김민희 씨 연기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 홍상수 감독 영화 대사는 진짜 웬만한 배우가 아니면 그 맛을 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사들 중에서 저는 좀 공감을 못하는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뜬금없는 대사를 왜 하지? 이게 정말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대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영화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김민희 씨를 보고서는 너참 예뻐. 그러면 김민희 씨가 이럽니다. 저 예뻐요? 어, 너는 정말 예뻐. 저 정말 예뻐요? 그래, 너는 정말 예쁜 애인 것 같아.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너는 정말 매력적이야. 그러면 김민희 씨가, 아, 저 매력적이에요? 그래, 너 정말 매력적이야. 너같이 매력적인 애를 본 적이 없어. 아, 내가 매력적이구나. 그래, 너 정말 매력적이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모두 김민희 씨 예쁘고 매력적인 거 알잖아요. 그리고 설사 그 캐릭터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대사를 왜 계속 넣었을까? 정말 뜬금없이. 그리고 그것도 같은 패턴의 대사를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은데. 아,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어? 평소에 홍상수 감독 대사들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런 이상한 그런 뜬금없이 나오는 대사들을 안 좋아하긴 하지만 요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는 좀이 영화가 평가가 좋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밤의 해변에서 혼자가.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최악상으로 꼽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목욕탕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류 신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 영화에서 싫어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근데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왜냐면 일본 영화의 어떻게 보면 특성이기도 하니까 일본식 감상주의 정말 쓸데없는 것 같다가 막 눈물 흘리고 막 오바해서 좋아하고 막 호들갑 떨고 저는 일본식 감상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갈 수 있죠. 일본 영화 특징이니까. 근데 전 마지막 그 시퀀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영화지? 이게 가족 영화인가? 이거, 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일본의 그, 뭐랄까,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괴이함? 괴이한 그런 생각이라 해야 될까? 그것이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여져서, 제가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그 행위를 하면서 웃음을 지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한국 정서에서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가고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영화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영화 속 세계에서는 일본 세계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될 겁니다. 행복 목욕탕 결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호러라고 해야 되나? 이거 공포영화라고 해야 되나? 정말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악상 선정했습니다. 행복 목욕탕과 밤의 해변에서 혼자 두 개를 꼽았습니다. 네, 순결 오빠님이 일본 영화는 사이코가 나오거나 모두 너무 착하거나 여기만 들으면 지금 영화 홍보하시는 줄. 데이비 백과님이 괴이한 장면 너무 궁금합니다. 행복 목욕탕 제가 몹시 제 취향이 아닐 것 같네요.
네, 데이비 백곰님 취향이 아닐걸요? 데이비 백곰님이 저랑 취향이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심파예요. 심파인데, 일본식 심파이고, 또 꼭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결말 부분만 보면은,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무섭네요. 네, 지금 11시 43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자, 노래 하나 듣죠. 여러분들은 최악상으로 킹스맨2와 리얼, 저는 행복 목욕탕과 밤의 해변에서 혼자 꼽았고, 다음 들으실 곡은 작년에 청취자분들이 음악상을 주셨던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그 곡을 듣고 음악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데이비 백곰님이 행복 목욕탕 결말을 보니 속이 안 좋네요. 에나니스님 엽기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승기오빠님은 인터넷 검색에서 나온 글인가요? 정말 좋은 영화이다, 추천한다, 이런 글. 자, 지금 들으신 곡은 작년 청취자분들의 음악상을 선정하셨던 싱 스트리트의 곡이었습니다. 더 알려진 곡들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거 JTBC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곡이라서 여기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음악상은 청취자분들이 22분 중에서 16분이 참여해주셨고요. 후보들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후보는 전체적으로 덩케르크와 라라랜드, 베이비 드라이버, 남한산성인데요. 덩케르크 평가는 화면과 음악의 조화가 매우 신선했고 오히려 대사가 없어 좋았다. 맞아요. 오히려 대사가 없어 좋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음악이 없었으면 영화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총알 대신 가슴에 박히는 한스 짐머의 음악. 와, 시적으로 써주셨네요. 음악이 없었다면 작품 자체의 매력이 상당히 줄었을 것이다. 그리고 라라랜드는 말할 필요 없죠. 설명이 필요하삼. 두 말하면 잔소리. 이유 불문. 오랜만에 OST 앨범을 듣게 만든 작품. 모든 곡이 사랑스럽다. OST를 무한 재생하게 만들었다. 도입부부터 계속되는 음악의 향연. 이런 글들이었고, 베이비 드라이버, 찰지게 딱딱 달라붙는 음악, 화면의 움직임을 원래 있던 음악에 맞추는 놀라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화 시작하면서부터 있어가지고 더 좀 믿음감이 살았다고 해야 되나?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사운드 트랙들. 남한산성,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극과 잘 어울렸다. 음악감독 유이치 사카모토에게, 일본 사람인데 우리의 역사와 영화의 정서를 어떻게 이해시켰을까. 그리고 영화처럼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선율.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2등이 5표고요. 1등이 9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화제 설문에서는 꽤 압도적으로 이긴 거라고 볼 수도 있죠. 1, 2등 차이가 4표 나고요. 저도 음악상은 청취자분들이 선정해 주신 거랑 동일합니다. 자, 음악상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 음악들을 중간중간 넣었던 이유가 이 음악상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서인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음악상 수상작을 음악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셨으면 이 노래를 모를 수가 없겠죠? 영화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노래이기 때문에 라라랜드 OST 중에서 골랐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음악상 선정을 라라랜드로 하였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이 곡에 약간 좀 슬픈 그런 단조필이 약간 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너야닉스님도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슬픈 감정이 느껴진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저도 지금 방금 이 노래 들으면서도 굉장히 슬퍼요. 리듬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난데 그 선율이 좀 슬프다고 해야 되나? 슬픕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5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드디어 대망의 감독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라랜드가 지금 몇 관왕을 한 거죠? 4관왕 했나요? 청취자분들 선정하신 그 결과에서. 굉장하네요, 라라랜드가. 자, 감독상은 22분 중에서 22분 모두 참여해 주셨고요. 청취자분들의 후보작을 열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 애니메이션이죠. 너의 이름은 덩케르크, 크리스토퍼 놀란, 라라랜드, 다미엔 차젤레, 컨택트의 드니 빌레브, 블레이드 러너 2049의 드니 빌레브. 와, 후보가 두 개나 올라갔네요. 애니메이션이 올라와서 또 기쁘고요. 보면은 한국 사람이 없네요. 한국 영화도 없고.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2등을 먼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긴장되게 좀 효과음도 넣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발표하겠습니다. 밋밋하게. 2등은 덩케르크의 크리스토퍼 놀란입니다. 아, 이것도 좀 의외였는데, 왜냐면 이 덩케르크 같은 경우는 감독의 연출력이 최고도로 막, 네? 진짜 바로 물 끓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2등으로 밀렸습니다. 6표 받았고요. 컨택트 같은 경우는 5표, 블레이드 러너 6표, 그래서 드니 빌레브 감독만 합치면 11표인데 영화가 갈렸네요. 네, 뭐 저는 뭐 크게 좋아하지 않는 감독이라서. 여하튼 1등은 누굴까? 라라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8표 받았고요. 다미엔 차젤레 감독. 이 감독이 만든 영화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을 영화 속에서 그 조성하는 그것이 쥐어짜는 느낌? 그리고 막 억지로 막 머리를 굴려야만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이 다미엔 차젤레 감독 같은 경우는 앞선 영화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그렇게 막 관객이 힘들게 이 영화를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 감정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 정서가. 영화가 물론 전작도 그렇고 뭐 이 영화도 그렇고 조금 나쁜 평가도 받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좋게 보자면 전작이나 이 영화나 어떠한 면에서는 좀 오락적인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재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미엔 차젤레 라라랜드의 이분에게 감독상을 주셨네요. 순길오빠님이 위플래시를 극장에서 못 본 게 한입니다. 아, 위플래시도 제가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약속 못 드리는 거 아시죠? 위플래시도 굉장히 그 당시에 개봉했을 때 좀 말들이 많았어요. 이게 과연 뭘 말하는 영화일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머리 굴려서 볼 필요는 없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플래시는. 음악 영화고 음악을 위해서 질주하는 두 인물 그런 영화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영화를 감상하거나 해석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 백고님이 와 다들 라라랜드 좋게 보셨네요 라고 써주셨네요. 맞아요. 순길오빠님이 위플래시 한국 학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좋아할지도 모르는 영화. 네, 그렇죠. 강압적인 교육 방식으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감독상 라라랜드 다미엔 차젤레 감독이고 저는 과연 누굴까요? 저는 후보는 이렇습니다. 남한산성의 황동혁 감독, 덩케르크의 크리스토퍼 놀란, 로건의 제임스 맹골드, 분노의 이상일 감독, 라라랜드의 다미엔 차젤레 감독입니다. 저는 감독상을 주는 기준은 연출력이고요. 하여튼 뭐 감독상은 그거잖아요. 감독이 잘해서 감독상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연출이 하여튼 뭐 끝장나는 그런 연출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어떤 폭발하는 끝장나는 연출이든 아니면 정말 잔잔하면서도 삶의 폐부를 찌르는 핵심을 찌르는 그런 연출력이든지 간에 로건도 좋았고 그 약간 좀 이상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중간에 제가 정서공감으로 녹음하기도 했었고요. 덩케르크도 그렇고 좋았고 분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자기적인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출력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한산성의 황동혁 감독과 라라랜드의 다미엔 차젤레 감독에게 공동으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이 너무 아까워요. 이게 정말 좀 옛날 느낌을 좀 약간 세련되게 바꾼 그런 사극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영화가 영화다운, 너무 많이 설명하지 않는 그런 정말 영화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그런 사극이었다고 저 생각이 들고, 그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연출을 잘 해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라라랜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미엔 차젤레, 라라랜드, 저는 그와 더불어 남한산성의 황동혁 감독 함께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수지님, 에나이닉스님, 데이비백검님, 순길오빠님, 그 다음에 로그인 안 하신 세 분이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자정이 넘었습니다. 17일이고요. 일요일이네요. 자, 음악을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요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남한산성의 음악입니다. 영화 속에서 음악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었는데 OST만 따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지.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요거 약간 좀 길긴 하네요. 네, 여러분. 이 늦은 밤까지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오디오 생방송 재미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마지막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건 영화제 관련한 건 아니고요. 요거를 그래서 말씀드릴까 말까 하냐, 제가 나중에 따로 녹음할까 했는데 생방송으로 오신 분들께 요거까지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진님이 지금 들으신 곡 영화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저희가 주로 청취하는 경로에 대해서 질문을 여쭤봤는데 22분 중에서 20명이 답변해 주셨고, 제일 많이 들으시는 거는 쥐약이네요. 45%가 쥐약으로 듣고 계시고요. 그 다음이 아이튠즈, 파티, 유튜브, 블로그 검색, 플레이어 FM, 그런 순서였습니다. 유튜브에서 18%가 듣고 계시네요. 아이튠즈에서도 많이 듣고 계시고, 아직 파티에서는 뭐 생각보다는 쥐약에 비해서는 반토막이고요. 좀 쥐약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청취하시는군요. 그쪽을 통해서. 네, 쥐약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쥐약 쪽으로 그 댓글이나 그런 거 적어주셔도 제가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파티로도 이제 그 댓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웹사이트로도 최신편만 제가 확인할 수 있어서 파티에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12시 11분이고 지금 수지님, 에너이닉스님, 데이비 백검님, 순길오빠님, 그리고 로그인 안 하신 세 분이 듣고 계신데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네, 의리로 끝까지 참여해 주셨네요. 남아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년에는 좀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올해 너무 일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네, 조금 그랬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영화 녹음에만 집중하도록, 밀린 것도 좀 소화해야 되고 내년에는 얌전하게 영화 녹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오디오 생방송도 두 번 했고 뭐 청취자분이 직접 참여해 주시는 것도 청취자의 소리로 세 번 정도 한 것 같네요. 작년까지 합해서인가? 내년에는 조금 조용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올해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서버도 옮기고 번거롭게 청취자분들을 계속 뭐 부탁드리는 일도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에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은 팟캐스트에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건 정말 팟캐스트를 만드는 사람만 알 겁니다. 제가 팟캐스트 5년째인데 올해 벌써 영화제도 22분이나 참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좀 이르지만 성탄절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 연말연시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지님이 생방송인데도 잘하신 것 같다고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편집에서 많이 좀 자를 것 같아요. 너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당이 떨어져서 제가 지금 말이 막 나오네요. 방송 끝내고 좀 당을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순길 오빠님, 데이비 백건님, 에노야닉스님, 수진님, 그리고 로그인 하지 않으셨지만 청취해주고 계시는 세 분 감사드리고요. 그러네요. 정말 말씀대로 3시간 달렸네요. 제가 한 9시 반부터 시작하지 않았나요? 정식으로 시작한 건. 사운드 설정도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곡 1분짜리 듣고 가겠습니다. 문라이트에서 블랙 테마로 나왔던 곡입니다. 방송 시작할 때는 리틀 테마로 시작했고 마칠 때는 블랙 테마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영화자 방송편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디오 생방송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미처 녹음하지 못했던 설문에서 제일 마지막에 써주신 그러한 항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하고 싶은 말씀 혹은 건의나 뭐 비판이나 덕담 등등 많은 분들이 써주신 글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로 영화제 방송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왠지 정말 이 송별의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분위기가 잘 맞는데요? 자, 한동안 오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주신 게 있네요. 네, 저희 방송 오래전에 청취해 주신 분들, 지금은 안 오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가끔 옛날에 블로그에 오셨던 단골 청취자분들, 이런 분들 참 궁금해요. 어떻게 사시는지. 뭐 저희 방송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고 싶네요. 그리고 강신혜님 안녕하세요. 전부터 유튜브 구독으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게 된 건 처음입니다. 매번 올려주시는 방송 귀 쫑긋 세우고서 몇 번씩이나 돌려가며 아주 잘 듣고 있답니다. 늘 좋은 방송 듣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유튜브 쪽으로 참여해주셨네요. 유튜브 고정 청취자이신데 정말 네, 기쁩니다. 유튜브 쪽으로 저희 방송이 워낙 인기가 없고 뭐 욕도 많이 먹고 유튜브 세계가 굉장히 좀 험악한데 저희 방송같이 어수룩하게 방송하는 채널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 번씩이나 돌려가면서 듣고 계실 정도로 고정 청취자, 단골 청취자가 계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유튜브로 계속 그 업로드한 보람이 있네요. 근데 유튜브 쪽에는 제가 그 이벤트성 방송편을 올리고 있지 않죠. 영화편만 제가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업데이트를 조금 늦게 합니다. 일부러.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어플 쪽에 먼저 중점을 두는 방송이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계속해서 제가 유튜브 쪽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이렇게 또 써주신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방송 처음 시작하면서 좀 호기롭게 한 5년, 10년 방송 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벌써 5년은 지났고요, 여러분. 저희가 2012년 9월에 시작했으니까 5년은 지났죠. 10년 갈 수 있을까요? 10년 갈 수 있을까요, 진짜?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 같이 방송 순위표에 있던 그런 방송들이 몇 개 안 나왔어요. 저희 그 이웃 영화 팟캐스트 떠드는 사람도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방송을 시작하셨고, 그 밖에도 뭐 몇 개 있긴 한데 대다수가 문을 닫았죠. 10년 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더 이후인데 그때도 계속 방송하고 있을까요?
요즘 영화 팟캐스트 들을 만한 방송이 없네요. 그래도 추천해주신 이웃 팟캐스트 떠드는 사람과 강신의 수다를 유일하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떠드는 사람 미친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기뻐하실 것 같은데 갈수록 함께 꽂히는 영화가 별로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건강하시고 2018년에도 영화 보는 즐거움 계속하시기를. 접점이 이제 점차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이거 써주신 분은 제가 누군지 알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몇번 계속 찾아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수시 업데이트로 지금 바뀌면서 뭐 2주에 한 번씩 올리고 뭐 그러죠,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매주 하기에는 좀 버거워서 그럼 제가 오래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매주마다 올리면 이제는 좀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이라서 그점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 동안 강신의 수다가 누리게 해준 즐겁고 소중한 공감의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강신의 수다는 제게 정말 큰 휴식이었고 덕분에 영화를 더 좋아하게 된것 같습니다. 방송을 준비하시는 진행자님의 수고와 꾸준함에도 존경을 표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디 오래오래 이 방송을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우,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큰 격려가 되네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제가 영화도 많이 까고 뭐 하긴 하지만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직접적으로 여러분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방송편도 있었고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도 그냥 좀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청취자분들의 이러한 반응이나 댓글 받으면서 정말 큰 힘이 나죠. 방송 이제 그만둘까?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 들 때마다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하나씩 꼭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댓글 읽으면서 아 그래 조금만 더 해보자 이렇게 지금 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올려달라고 이분도 제가 누군지 알것 같은데 네 수시 업데이트로 바뀐 이후에 네 죄송합니다. 화이팅! 본 영화가 너무 적어서 투표하면서 민망했어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설문에 참여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이 영화제 방송편 만드는데도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영화를 많이 못 봐서 설문에 참여하기 미안할 정도네요. 마찬가지로 안본 영화는 방송을 잘안 듣게 돼서 강신의 수다님 방송을 많이 못 들었습니다. 저란 인간이 단순한 건지 팟빵으로 접근이 안 되니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덜 듣게 되더라고요. 아직 파티나 쥐약과 친해지지 못해서요. 그래서인지 팟빵 자체도 잘안 들어가게 돼요. 아무튼 강신의 수다 화이팅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무래도 팟빵이 송출을 끊었죠. 그래서 팟빵으로만 청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는 이제 좀 만나 뵙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죠. 그 점은 제가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친화적인 그런 방송이 되는 게 사실 맞는데 그게 맞는데 그냥 팟빵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계속 그런 행태를 벌이는 게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것도 존중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합리화시키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뭐 자본의 큰 흐름이지 않나?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난리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뭐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뛰쳐나왔습니다. 여하튼 가끔 뭐 청취해 주셔도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해외에서 청취하는 중인데 수시 업데이트라서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초조와 기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주 업데이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점점점. 내년도 잘 듣겠습니다. 아유, 네. 수시 업데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들이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아, 해외에서 청취하시는 어딘가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화 산업에 관한 비판점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도 유익합니다. 개인적으로 진행자님은 게스트가 나오셨을 때 하시는 방송에서 진행 스킬이 빛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는 가끔 초대 손님과의 만담, 인터뷰 방송 이런 것도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저희 방송이 그 스크린 독과점을 비판하는 것, 그것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네요. 그리고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했을 때 그럴 때 더 진행 스킬이 빛나 보인다고 써주셨는데 어우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게스트가 나오셨을 때 진행자가 빛나면 안 되잖아요. 진행자는 정말 진행만 해야 되잖아요. 게스트가 최대한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더 많이, 다르게 말하자면 좀 분량을 좀 뽑아내는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편인데 네, 그것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좀 편집을 좀 하죠. 실제 우리 그 오디오 생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 주변이 좀 없는 편이라서 편집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게스트를 모시고 녹음했을 때도 편집의 힘이 좀 크죠. 하여튼 게스트를 모시고 했을 때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게스트하고 유대 관계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행자를 믿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도 있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뭐 스카이프라든가 녹음도 했었죠. 근데 2018년에는 아무래도 그냥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2018년도에는 좀 제가 편해지려고요. 네, 그만큼 청취자분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겠지만 저도 좀 게스트들을 좀 모시고 하고 싶고 천우희 배우를 좀 모시고 싶은데 저 인터뷰 코너가 있잖아요. 수다 초대석. 거기 지금 세 번째로 천우희 배우를 좀 모시고 싶은데 좀 누군가 좀 연락을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신경 쓰고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 거 읽어보죠. 어떻게든 좀 더 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이 되어서 오래오래 가주세요. 저의 소원이네요. 어떻게든 좀 더 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송이 그 말초적인 재미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재미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만드는 사람이 재미없으면 그 결과물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전문적인 편집자에게 맡기는 경우 있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말 돈을 주고서 편집자를 구하잖아요. 아니면 직접 편집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고 그러면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청취하실까? 천우희 배우가 나오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희 방송이? 천우희 배우 좀 나와주세요. 한 해가 또 갑니다. 올해 강신의 수다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도 잘 버텨낸 것 같습니다. 바라는 건 그저 업데이트 자주 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강신혜님 방송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정말 이러한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업데이트를 네 수시 업데이트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있네요. 작년에 이어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100분 정도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업로드 횟수도 줄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의 영화 파케 1위입니다. 제가 1등 먹은 건가요? 드디어? 드디어 1등 먹은 건가요? 5년째에 이르러서?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뭐 100분 정도 참여는 못하셨지만 설문에 또 22분, 작년보다는 5분이나 늘었으니까 점차 이렇게 추세가 참여 수치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니까 2018년도에는 더 많이 참여해 주시겠죠? 네,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방송 항상 잘 듣고 있고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좀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글을 남겨주면 좋겠다는 살짝 아쉬움도 들다가도 사랑방처럼 옹기종기 북적대지 않은 게 좋기도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저희 블로그에는 영어 페이지 쪽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실 수가 있죠. 블로그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내년에도 많은 영화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서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마지막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써주신 글이에요. 방송에 뭔가 혁신적인 것을 더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억지로 강박까지 느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짜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즐기면서 방송하시다 보면 곧 쌈박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강신혜님께서 스스로 즐기시면서 방송하시면 청취자들도 그걸 느끼며 더 재미나게 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또 쭉 써주셨는데, 네, 제가 뭔가 좀 방송이 계속 혁신을 해야 된다. 더 좋아져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올해 그 청취자분들 참여를 좀한 것과 오디오 생방송을 한 것도 이제 그러한 일환이었죠. 뭔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중심을 잡아가면서, 네, 이 말씀대로 2018년도에는 좀 편안하게, 여러 가지 뭐 이벤트는 좀 많이 줄더라도 좀 편안하게 녹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를 생각해 주셔서 써주셨네요. 계속 읽어보죠. 그런데 지금 좀 여유 있게 방송하시고자 수시 업데이트로 바꾸셨는데 매달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를 진행하시기 힘드시지 않나요? 지금도 좀 많이 밀려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1월에 7월 달 분을 들어도 좋은데 그때 올려주셨으면 하는 청취자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때 올리실 수 있을런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 이벤트 방송 같은 경우는요, 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데, 그만큼의 사랑은 못 받아요.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돼요. 근데 다운로드 숫자는, 그것만큼 나오진 않아요. 그 점은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무슨 영화 보셨나요? 같은 경우는 원고를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한두 배? 일반 영화 편보다도 한그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근데 이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할 겁니다. 녹음을. 그리고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계속해서 청취자 참여를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결정판이기 때문에 이 코너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은 밀려있지만, 계속해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편집 스킬, 혹은 이제 녹음 패턴을 좀 바꿔서 편집에 소요되는 시간을 좀 줄이면서도 퀄리티는 유지하는, 이제 그런 것을 좀 강구해야 되겠죠, 제가?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좀 힘이 덜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사실 이것도 이제 편집을 막 하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편집을 막 하면. 네, 근데 그건 또 제가 용납이 안될것 같고, 강박이 좀 있어서, 강박 버리라고 아까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밀려있는데요. 빠르게 좀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죠. 이창동 감독 작품 시리즈, 정서 공감 시리즈, OM 코너, ER 코너, 다 아직 현재 진행형인 코너인지도 궁금합니다. 장기간 위에서 말씀드린 시리즈 방송편이 없으면, 해당 시리즈가 끝이 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해당하는 방송편이 올라올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러한 질문이네요. 같은 분이 계속해서 지금 써주신 건데. 네,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지금, 게을러서 녹음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ER 코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방송편을 서버로 옮기면서 빠진 것을 이제 제가 살짝 손을 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만간 소진되겠죠? 근데 그 밖에 코너들, 뭐, OM 코너라든가, 정서공감 시리즈,
이창동 감독 작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이창동 감독 시리즈는 지금 두 개가 남아있죠. 오아시스하고 초록물고기. 올해는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내년에 하겠고, 또 신작이 발표될 때마다 이창동 감독 작품 시리즈는 계속 할 거고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감독이라서. 그리고 원래는 오아시스하고 초록물고기를 올해 안에 끝마치고, 다른 감독 작품을 좀쭉 해보려고 했어요. 그 스타트를 끊어보려고. 근데 그렇게 못했네요. 여러 가지 뭐 일들도 겹치고, 제가 또 게으르고 하다 보니까. 정서공감 시리즈도 계속 할 거고요. 타짜 같은 경우도 정서공감으로 지금 해볼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었고, 그 전에 SF 하나 해봤음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OM 코너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완전히 재편집을 해서, 기존에 녹음했던 분량 3개, 다시 올리면서, 4개군요. 4개 올리면서, 서편제도 한번 녹음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지 간에,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 시리즈가 끝나면, 제가 끝난다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드보일드 시리즈가 원래 있었는데, 그 황해편, 그리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것이 이제 하드보일드 시리즈였는데, 그건 좀, 모르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시리즈는 제가 역량이 좀 부족한 게 느껴져서 계속할지 못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하튼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2018년에는 조금 뭐 이벤트 같은 거안 하니까 제가 조금 더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기획 코너들을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강신의 수다님 방송 너무 좋습니다. 올해는 여러 이유로 방송하시는 것이 순탄치 않으셨지만 내년에는 강신의 수다님께서 좀더 편하고 즐기시면서 재미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존의 청취자분들도 다시 다들 돌아오시고, 새로운 청취자분들도 많이 많이 오셔서, 청취 구독자분들이 팍팍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 방송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또 그것을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이 또 말초적인 재미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뭐, 그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뭔가, 다른, 또 재미점을 청취자 나름 스스로 개척을 해서, 그것에 중점을 두고 청취하시는 게 아닌가. 아, 이런 진취적인 청취자분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계속해서 좀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청취하시다가, 뭐,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은 이메일이나, 스멜스메스 한메일이죠. 아니면 블로그 방명 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시 저희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팟캐스트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저희 방송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뭐다 같이 살아야죠. 홍보가 사실 꽤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주약과 파티와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로 청취해 주시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어플로 청취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5년째를 넘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강신의 수다를 먹여 살렸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떳떳하게 가슴을 쫙 펴고 네. 지금 뭐 힘든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모두 힘을 내시고 혹은 뭐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갑자기 좋아지는 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위안을 좀 받으시고 마음이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어디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꼭 행복하시고 또 좋은 영향력을 주변에 미치시고 또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화제 방송편 마치겠습니다. 2017년 강신의 영화제 여기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정말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는 2018년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